수용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오미크론 확산으로 연일 확진자 5만 명대입니다. 방역당국에서 4차 백신 접종계획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황경원 코로나19 접종기획팀장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입니다 기자님. 네, 잘 계시죠? 네네.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오늘 방역당국에서 4차 접종계획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선 배경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잘 하시는 것처럼 방금 말씀하셨듯이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화로 확진자가 연일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오미크론 변이가 중증위험이 높지 않다라고 알고 계시지만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네. 잘 하시는 것처럼 보도도 많이 나왔는데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화 이후에 중증 사망이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최근에 데이터들을 좀 보니까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면역 저하자 경우에는 3차 접종도 가장 먼저 하셨고 면역 형성도 어렵다는 점에서 최근에 돌파 감염도 늘고 위중증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분들에 대해서 타겟팅해서 중증 사망 예방을 위해서 4차 접종, 추가 접종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예, 팀장님 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조금 네. 조금 천천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 네. 궁금해서 지금 다 귀를 쫑긋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지영님께서 네. 2차까지 화이자 맞았는데요. 부작용 기사가 많이 나오니까 무서워서요. 3차를 못 맞고 있어요. 3차를 노바백스로 맞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3차 접종 노바백스 접종 가능하신데 다만 저희가 이제 실시 기준에 따라서 접종 이제 정해지는 내용인데 1차와 2차 때 노바백스가 아닌 다른 백신으로 접종하셨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3차를 mRNA 백신으로 접종하셔야 되는데 네. 혹시나 뭐 우려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 의사분과 상의하셔서 노바백스 백신도 접종이 가능하십니다. 예. 이스라엘에서도 이스라엘에서는 4차 접종까지 맞았는데 네. 조금 확진자는 계속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4차 접종이 오미크론 확산 막는데 좀 효과가 있을까요? 네, 그 이스라엘도 이제 4차 접종을 시작하는 단계이고 예. 뭐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나온 보도라고 하는 내용들도 사실 상반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오미크론 변이의 경우에는 뭐 대응이 좀 충분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는 반면 또 최근에 1월 23일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에 대해서 3차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에 비해 4차 접종까지 하신 분들은 중증 예방이 3에서 5배, 감염 예방 2배 이상 높다 이렇게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저희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고위험군은 먼저 4차 접종을 한다. 그런데요. 네. 네. 그러면 국민들도 4차 접종 이제 하게 됩니까? 일단 이번에 오늘 발표드린 내용은 코로나19 유행 시에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만 예방적으로 예외적으로 한 조치이고 현재까지는 그 이외 대상자에 대해서는 추가 접종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방역 상황이라든지 오미크론 변이 대응 백신을 이제 제약회사들이 개발하고 있는데 그 개발 상황 그리고 다른 변이의 유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 같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노바백스 백신 접종 시작된다는데 세부 접종 계획 알려주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부터 18세 이상 미접종자 대상으로 노바백스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기본적으로는 일단 저희 고위험군부터 먼저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입원 환자분들 그리고 집에 계신 어르신들이나 중증장애인분들은 기관의 자체 접종이나 시설의 방문 접종, 가정 방문 접종 등으로 접종을 하실 수 있고 일반 국민께서도 오늘부터 당일 접종 방식으로 SNS 예약이나 의료기관 유선 확인 등을 통해서 접종하실 수 있습니다. 네, 노바백스 백신이 다른 백신에 비해 안전하다 이런 얘기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좀 부작용이 적은 것도 사실입니까? 네, 우선은 노바백스 백신이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백신과 좀 다른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제조 방식 차이입니다. 네. 유전자 제조합이라 하기도 하고 단백질 제조합, 합성항원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B형 감염이나 HPV나 인플루엔자 백신 등에 활용되는 방식입니다. 사실 이제 기자님도 이 셋 중에 하나는 분명히 맞아보셨을 거거든요. 네. 그만큼 이미 익숙하신 접종 방식이고 제조 방식이라서 그런 부분에 좀 긍정적으로 저희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3차 백신 접종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접종을 마쳤는데
아, 이렇게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습니까? 이유는 뭘로 보세요? 우선은 확산세가 있긴 있는 상황입니다만 2월 6일 기준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차 접종 후에 돌파 감염이 추정된 사례가 한 9만 건 정도인데 예. 사실 전체 3차 접종자가 2,500만인 걸 감안하면 0.3%, 0.37% 정도입니다. 되게 낮습니다. 예. 그래서 3차 접종의 효과는 분명히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추가로 사실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는 건 우리나라만 있는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있는 현상인데 이 현상에 대해서 이제 바이러스의 특성이라든지 거리 두기 등의 사회적 조치가 얼마나 세게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접종률이나 접종 효과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고 아마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고 있고 이게 항체도 좀 다르게 형성이 돼야 되다 보니까 확산세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현미 님께서 질문하셨어요. 2차에서 3차, 3차에서 4차로 갈 때 접종 후 간격은 얼마가 좋은가요?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면 되는지 6개월 넘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저희가 2차에서 3차는 3에서 6개월로 일단 권고를 드리고 있고 지금 예. 4차는 일반 국민들은 접종을 일단 하시지 않는 거고 네. 요양병원, 요양시설, 면역자제의 경우에는 4개월 기준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팀장님. 네. 솔직히 하나만 물어볼게요. 4차, 아, 네. 5차, 6차, 7차 계속 이렇게 코로나 백신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아직까지 4차 이후에 접종 계획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은 검토 안 하는데 검토 나중에 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네. 예의주시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접종은 검토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8642님께서 경기도에 사는 65세입니다. 4차 백신 바로 맞을 수 있을까요? 물어봅니다. 아, 저희가 그 지역사회에 계신 일반적인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접종 대상이 아니시고 만약에 면역 저하자에 해당하시는 질환을 가지고 계시면 접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혜진님께서 1차부터 일찍 맞고 부스터까지 다 맞았는데 4차 맞으려고 할까 봐 늦게 맞을 걸 하고 싶더라고요. 도대체 몇 차까지 맞아야 하나 이렇게 궁금하고 분노하신 분들도 좀 있어요. 네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더 예측 가능성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스럽게 아니 아닙니다. 네. 뭐 계속해서 계속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따져 보시는 거죠. 그런데요, 얼마 전에 방역 당국에서 코로나19를 감기처럼 인정하겠다, 계절 독감으로 인정하겠다 이런 기사 비슷한 기사와 온라인 게시글이 나와가지고 큰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질병관리청의 입장은 뭡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뭐 길다면 길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일단 저희 공식 입장은 아니고 예. 뭐 사실 이제 접종률도 높아지고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제 유행한 이후에 최초로 그 중증화율이 낮아진 경향이 있긴 합니다만 네. 여전히 계절 인플루엔자보다는 중증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감기로 인정했다라는 부분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추가로 한 말씀만 요건 꼭 드리고 싶은데 네. 해당 발언이 저희가 공식적으로 답변 드린 게 아니라 1339 콜센터 상담사에게 민원인으로 가장하신 분이 이 질문을 하시면서 이걸 공식 입장인 것처럼 보도를 하신 내용입니다. 아, 콜센터에 전화해가지고 기자가? 네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 공식적인 입장은 저희 주 2회 정례 브리핑이나 보도자료를 통해서 안내 드리고 있고 궁금하신 사항들은 공식적인 루트로 다 답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이런 부적절한 방식으로 보도되는 것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논란은 안 생겼으면 하고 저희도 네. 좀 더 공식적이고 분명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언론에서 그렇게 취재했다면 그 취재 방법은 좀 잘못됐습니다. 명확하게 잘못됐습니다. 아, 팀장님 고생 너무 많으신데 조금 더 고생해 주시고요. 아, 국민들한테 당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최근 3주간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미크론 대응 체계가 이제 빠르게 바뀌면서 혼란도 많이 있고 불안해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족한 부분을 계속 챙겨나가면서 지자체 의료계와 협력해서 대응책에 빈틈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미크론 변이에도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예방접종하시고 철저하게 마스크 쓰시고 대면 접촉 줄여주시는 부분들 지금도 잘해주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조금 더 노력해주시고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경원 접종기획팀장이었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이번엔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